얼마 전에 올린 이 겨울씨를 보여드릴 건데요. 색깔이 되게 예쁘죠? 이게 제가 이제 대반 한 가닥으로 대반을 4.5mm로 떠봤습니다. 성들게 뜨니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알파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털빠짐은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길게 쭉쭉 나온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알파카입니다. 좀 진한 색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세 가지 색이 어떻게 들어왔는데, 잘안 보이나요? 털이 아주 많고 되게 막 모헤어 중에 되게 손만 대도 빠지는 게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털이 있으니까 조금씩 빠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씩 빠지는 정도예요.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 있죠? 이런 게 알파카입니다. 이런 게, 이렇게. 뭐 약간씩 털이 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로 빠지지는 않아요. 근데 이런 실은 이렇게 목에 닿는 스웨터 있잖아요. 목폴라 같은. 그런 거는 뜨지 않는 게 좋으세요. 안에 그냥 티 하나 입고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습니다. 탑 같은 거 입고. 제가 이거는 4점, 한 가닥 4.5mm로 뜬 거고요.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이지 색상입니다. 가장 기본 색이죠. 그리고 이거는 진회색. 그러니까 차콜보다는 조금 흐려요. 제가 이거는 이제 한 가닥으로 떠봤는데 두 가닥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제꺼 패키지 중에 SS 니트 있잖아요. 약간 원피스처럼 생긴 대바늘 니트 그거를 떠도 좀 가볍게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이 색상으로 그걸 한번 떠볼게요. 6mm. 지금 두 가닥 6mm로 뜨는데 조금 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뭐라 이렇게 섞어서 쓸수 있는 실이 있으면 그렇게 섞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드럽네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실크 같은 그런 부드러움은 아니고요. 이게 부드러운 거에도 이제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. 패턴이 제가 6mm가 많아서 6mm로 떠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떴을 때 너무 투박하게 나오면 6mm는 못 씁니다. 한번 떠볼게요.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6.5mm나 7mm 정도가 날것 같은데 이거 좀 굵게 해서 두 가닥으로 해서 가디건 같은 거 뜨면 괜찮겠네요. 스웨터보다는 두 가닥은 확실히 좀 투박해요. 가디건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두 가닥 6mm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. 6.5mm나 7mm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디건 뜨면 좀 가볍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바늘하고 실하고 어떻게 맞춰요? 잘 모르시잖아요. 초보분들은 떴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뜨고 있을 때좀 불편해요. 약간 이렇게 실이 두껍기 때문에 바늘에 비해서 실이 두껍기 때문에 뜰때 조금 불편합니다.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. 어쨌든 이렇게 뜰때 편해야 되거든요. 뜨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불편한 느낌? 그러면 실이 두꺼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6.5mm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털이 약간 섞인 거는 확실히 가볍게 뜰수 있고 입었을 때 따뜻합니다. 이런 느낌.
뜨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